며칠 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윤락 여성과 불황 여성들을 위한 기술학교가 불이 나서 그만 30여 명이 새까맣게 타죽은 사실을 우리는 테레비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물도 무섭지만은 불은 역시 더 무섭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나 동료가 불타는 집에 지금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웬만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은 마치 불타는 집에서 사람을 끌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 보면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의 불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죄의 성질은 불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기 시작한 죄의 불이 온 세상에 퍼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의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수를 헤어볼 수도 없습니다. 죄의 그 역사의 한계를 누가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향력이나 그 가능성은 얼마나 큰지 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성질은 불과 같아서 그 세력이 삼키면 막을 자도 없고 끌 자도 없습니다. 죄의 성질은 불과 같아서 인간의 의지로는 또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어떻게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아침 텔레비전 명사들의 강의 시간에 어느 검사가 나와서 곧비 풀린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데 짐작은 했지만 역시 한국의 죄악이 얼마나 간영한지 깨닫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름 방학 때가 되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까지라도 바캉스 간다 해가지고는 계곡이나 또 무슨 바닷가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혼숙하고 합숙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청소년, 어린 중학생들까지라도 술 먹고 담배 피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가장 종숙해야 될 부녀자들이 옛날처럼 빨래하고 농사 짓는데 그렇게 힘든 일이 없으니까 그저 잠깐 사이에 기계가 다 빨래해 주죠. 오븐기가 다 음식 다 만들어 주죠. 잠깐 사이에 설거지라고 나가서는 그 남은 시간을, 여가 시간을 별별 죄를 다 지으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죄인데도 요사이 여자들의 입으로는 나 야식했다, 간식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옛날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했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모임이나 동창회, 뭐 국내외 여행을 다니면서 죄 지을 기회를 만들어가지고는 서스름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승한 일입니다. 정전이 지전이 하는 것은 건 쾌쾌묵은 옛날 얘기지 지금 그 관념조차도 다 없어져 가고 있답니다. 처녀들한테 그 리포터들이 마이크 갖다 대고 결혼 전에 성관계 맺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거의다가 아무 마음에 들면 그럴 수 있죠. 이게 참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술 담배는 옛날 술집 여자나 기생들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요사이처럼 여대생 중학생들까지라도 비루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한다고 말이야. 마약 복용자가 또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성도덕뿐 아니라 모든 도덕이 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시대가 됐다. 한국도 GNP가 만불에 육박하고 이제 가난이 물러가고 또 밥술이나 먹게 되니까 죄질 생각만 한다고 말해요. 죄질 생각만. 이거 참 산불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불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이 꼭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세력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굴 속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죄인은 이 무서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끔찍한 파멸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전파 같은 그 아이들 얼마나 독사처럼 독하게 뻔뻔스럽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면 그렇게 온순하고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것.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렇다고 사형 안 당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옥불에서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국가에서 공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들고 사형 집행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공의로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겁이나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이 뭐인가 하면 불입니다. 불. 그 불은 그림과 같은 하나의 묘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불입니다. 천국의 황금길은 문자 그대로의 황금길이요, 지옥의 불은 문자 그대로 불인 것입니다.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대신학이나 이단신학은 천국의 존재도 부인하고 지옥의 존재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의미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등대를 세워놨는데 등대를 부셔버리고 암초에 부딪혀서 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불못이며 분명히 불붙는 장소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는 불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불인 것입니다. 설마 그런 지옥불이 있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설마 삼풍백화점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설마? 예? 설마 이런 큰 홍수가 밀어닥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도 한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십 년 동안 계속 불이 붙고 있는 활화산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심판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멸망 직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설교하면서 네 손가락을 촛불에다 대고 있어봐라. 잠시 동안도 견딜 수 없으리라.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해봐라. 어떻겠는가? 안타깝게 부르짖어 설교했어. 그는 또 말하기를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세세토록 끊이지 않을 것이며 잠시 동안도 쉼이 없을 것이다. 단 5분도 쉼이 없습니다. D.L. 무디 씨는 말하기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무서운 지옥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경고하는 지옥의 묘사는 비난할 자가 없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하늘에서부터 육신을 꺼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가 지옥의 그 끔찍한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하는 길을 말씀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무지 선생 말했어요.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겠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겠는가? 도리어 우리 있던 교회들을 오락장소로 바꿔야 될 것이다. 만일 내세가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고생하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또 무신론자 페인이나 볼테르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이다. 기독교를 매장에 넣고 그 무덤 위에서 우리를 받아들일 지옥은 없다.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외쳐야 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어. 리 스카브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교리를 즉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할 때는 안타까운 동정심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말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옥불에 대해서 수백 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계시록 20장 14절 5절 들어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셨고,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고 말씀했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어.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유효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가 돼서라도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있다가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은 비유라고 배웠지만 그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나오고 개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 못 보시는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실제적인 사건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애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는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 다시 애원했습니다. 내 집에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증거하여 그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애원했지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죽은 사람이 뻘떡 살아나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말했어요. 지옥의 대기 장소인 음부가 이렇게 고통스럽거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서 지옥 갈 사람도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지옥 불못에 던지울 텐데 그 고통은 음부도 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몇백 년 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요. 여러분 불타는 막대기를 불에서 끄집어내려면은 불을 끄던가 그 불에서 막대기를 끄집어내야 되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불을 끌 수가 없고 지옥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교회는 소방서와 같고 우리 성도들은 소방대원과 같아요. 말합니다. 교회는 소방대, 성도들은 소방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먼저 구원받은 소방수들. 지옥불에서 죄악의 불 속에서 빨리빨리 영혼들을 끌어내서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강권하는 사랑의 동기에서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불길을 피하는 길은 야곱이 밤에 본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3년 1월 27일 런던에서 한 정신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00명 수용자 중에 50명이 타 죽고 250명이 구출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억지로 불에서 끄집어 냈다는 것입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불쌍한 정신병자들이 별별 행패를 다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들을 구원하러 갈 때 죄인들이 거절하고 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불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났다는 것을 비웃고 조롱만 하고 있더라는 웃기는 얘기하지 말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영적인 정신병자. 위험을 위험인 줄도 모르고 지옥불이나 죄의 불을 비웃기만 합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핑핑 비웃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목이나 믿으라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밤중인데 어딜 가느냐고 그 정신병자들이 침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 이와 같이 죄인들을 구원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면은 죄의 쾌락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고스톱도 못 타고 바람도 못 피우게 아이고 난 싫어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보다도 저주의 상태에서 하락을 누리다가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의 팔을 물어뜯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싸우자고 덤벼든다. 자기를 구출하려고 왔는데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정신병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정신병자들. 죄의 불, 지옥의 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됩니다. 영적인 정신병자들,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러냐. 그렇더라도 우린 낙심하지 말고 욕을 먹어도 물어뜯겨도 조롱을 받아도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쪽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 아파트에 어떤 여자 하나가 뭐 누구라나 아글아글 쓰면서 아니 길 걸어가면 얘기할 수도 있지. 그 소리 시끄럽다고 길은 걸어다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걸어다니라는 법이 있어요. 그건 불법이라고 사실 못 걸어가게 하는 거야. 어? 저쪽에 통하는 길이 없으면 자기들만 다닐 수 있지. 뭐 대모화가 요 며칠 전에 또 대모화 같다고 괘씸하고 뭐 믿기 하려면 없지만 얼른 바꿔면 아이고 저 지옥 갈 영혼 불쌍히 여겨야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이 다 붙어서 이미 문이 닫히고 손을 쓸 수 없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안타깝게 부르짖더라니 불이 이미 그들을 집어삼킨 다음에는 너무 늦은 것과 같이 오늘날도 너무 늦게야 정신 차린 사람이 자각하는 사람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죄의 불, 지옥불에서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소방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슨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될 영적인 소방대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좀 작아서 오늘도 900명 이상의 학습세례를 주는데 그들도 그 불에서 끄집어낸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오해와 핍박을 받아도 최선을 다해서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모든 징조를 보아 예수의 재림도 심히 가깝습니다. 세상 심판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것은 뒤로 돌리고 영원 구원의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죄악의 불 속에 빠져 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뜨겁게 전도의 능력, 구령열에 불타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신령한 귀와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